It's next to the world. 우리 아빠 만난 소감을 얘기해줘. 아버님?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하고 나도 들어갔지 사실은. 근데 응. 너무 밝게 맞아주셔서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지. 울컥? 어. 어, 그래? 사실은 나의 이혼 사유라든지 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하실 거는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안 물어보셔서 뭐 나중에는 내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아 그래도 나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 아픈 얘기를 뭐하러 물어봐? 부모님도 당연히 딸의 만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 더 예전보다 더 신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사실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축복 같은 얘기를 더 많이 해주시니까 나는 되게 편하고 기분이 좋았지. 어, 나 왜 눈물이 나지? 왜 눈물 나? 항상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좀 사실 규덕이를 처음 본 거잖아요, 저희 아빠가. 근데 일단 어쨌든 다 저를 위해서 하신 거고 응원해 주시고 그냥 감사하죠. 그냥 어렸을 때 얘긴데 그냥 엄마가 저 혼내 키려고 그냥 장난으로라도 진짜 때리려고 하면 아빠가 그냥 저 끌어안고 대신 맞았거든요. 근데 다 크고 나서까지 큰일 있으면 아빠가 방패예요. Trip in the summers. I wanna make fun of each other. I wanna rock out to Billy Joel and flip our kids off when they call us old. He'll accidentally burn our dinner. 아빠랑의 관계가 좋으면 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란대 정신적으로. 맞아요. 혜경이를 가졌을 때 굉장히 어렵게 낳은 딸이에요. 이렇게 잘 커졌고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한 딸이죠. 그래서 혜경아, 이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네 앞길도 개척을 하고 정말 그 규덕이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좋은 만남 가지렴. 아빠는 응원할게. 눈물이 나지. 그래도 좋았다니까 다행이다. 아빠랑 얘기하는 게. 그치. 진짜 괜찮았던 거 맞지? 응. 아, 나 어떡해. 사진 다 지워질 것 같아. 예뻐. 뭔 걱정이야. 예쁜 건 알아. 왜 웃어? 맞아. 맞아. 둘이 잘 어울려요.